제가 받으신 것 중에서 명도성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글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명도성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른손이 오른손은 요거는 북입니다. 북. 네. 건축할 때 북. 오른손에는 목통. 목통 왼손에는 자 이게 요 오른손을 표시해놓고 요거를 읽는 발음 소리가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우로 읽어야 이 소리예요. 발음 기호 이게 명도선입니다. 명도선은 서기 전 500년 이전 거예요. 500년 이전 서기 전 500년 이전에 주소된 거예요. 그 분포지가 우리 한반도 북부하고 요경성 북경 다 걸쳐 있습니다. 중국에 나타나는 그 명도선은 별로 안 돼요. 옛날에 제단을 다 뽑아서 만든 거야,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백신 그 조상들이 가서 사용하다가 남기는 거야, 따지고 보면. 요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단군조선 시대 때 이미 상의 문자도 있고 한글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시한. 네. 그걸 내년에 제가 입증을, 저기, 공인 받으려고 네,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흑표에 문자가 천국씩 이렇게 많이 새겨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학자가 강상훈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산스크리트로 풀어요. 그런데 저는 가리토로 또는 상역 우리 진서체, 진서, 신전, 진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있죠.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대 문자가 산스크리트예요. 요거를 버머 버머라고 해요. 버머 버머를 풀려야 돼요. 산스크리트 문자가 버머를 풀려요. 이 버머이 뭐냐면은 이 버머이잖아요. 근데 요게 실제로는 버머의 버머 요게 바람입니다. 바람을 브라만이라고 하거든. 브라만 인도에 네. 예,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요. 제사장 인도에. 이 브라만이 바로 바람이라, 바람. 태어국기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브라만이 제사장 급이거든. 태어국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천군이기 때문에. 한웅의 아들은 천군이에요. 당군은 천군인데, 태어국기 후손들이 가가지고 제사장을 한 거예요. 아주. 이 글자가 산스크리트인데, 당군 조선시대 때, 이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뭐죠 이게? 글자가? 산, 수, 가, 림, 포 또는 가림다. 이거예요. 산, 수, 가림다. 이게 뭡니까 이게? 따듬는 거에 따듬는 거 깎아갖고 수, 깎을 숫자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가림포 문자가 많았는데 고르고 정선해가지고 38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르토 38자라는 거야. 그 이전에 이게 있었단 거야. 산수가림도. 요게 산수가림도 뭐예요? 산스크리토. 산스크리토. 말이 산스크리토. 배려한 게 불가. 인도에 산스크리토, 저기, 인도 사람들이 쓰는 바람은 우리말로 원래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태국계 사람들이 갔으니까. 네? 문자도 산스크리트, 우리는 산스가림도고, 가림토. 똑같아요. 그걸 자, 강성훈 박사님은 산스크리트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문자라 하면서 그쪽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시 나은기라니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가라시 나거든. 여기 살 때도 가라시 나왔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행의 역사, 순행. 순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순행. 순행이 뭡니까? 순방정치입니다. 장자는 정치 보고, 국내 정치 보고, 그 밑에 아들은 무기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전교의 역사가 있어요, 전교. 가르침을 편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는 역사, 문학, 철학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도 60각자에 있지만 수메리에도 60기법이 있고 10기법, 12기법이 있고 문화가 운명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언제까지 해지냐? 정확한 기록이 서기 전 2200년까지도 행해졌습니다. 동문할배 시대 때도 행해졌단 말이에요. 요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게. 자, 이 순행의 역사 때문에 나중에 신라 시대 때도 순행이 있어요. 뭐죠? 혹시 아시는 바로 성녀들이 광우천축하고 있잖아. 광우천축. 응? 누굽니까? 해초스님. 스님이. 그 순행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게 부도지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걸 다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사방 군거와 원시복법. 사방 군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마고선은 구도지 기록에 의하면 동서남북으로 비견해보면 파비로 보입니다. 네, 파비로 보입니다. 파비로 보입니다. 구도지의 기록을 동서남북으로 재보면 천산주, 월식주 이런 걸 딱 비견해보면 결론적으로 파비로 보입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고선은 바로 파비로 보입니다.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사방 분거를 했다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오면서 나중에 만주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다시 보면은 종주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이 마고성은 그 당시 수도. 그래서 부도라 그래요. 부도. 부도가 뭐냐면 바로 청부도라는 것이에요. 청부도. 청부도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부도라 해가지고 신라시대 때 아까 태백산에 세운 천재단. 그게 바로 소부도입니다. 이거는 원래 부도고 대합 당군조선 시대 때 부도는 태백산, 백두산에 있었는데 그걸 청부단이라 그래요. 요게 헤어져가지고 이제 천산 이렇게 돼요. 천산에서 황공씨께서 먼저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서기 전 7197년경 7년부터 시작돼요. 네. 그 다음에 천년이 흘려요. 약 천년. 천년이 흘려갖고 또 천산이야. 그냥 천산으로 한번 이야기해놨어요. 여기가 유인씨가 서기 전 약 6,100년을 빼면 6,100년경 시작되고 서기 전 그 다음에 한의시 여기 약 천년이에요. 약 천년 부도지는 약 천년으로 해놨어. 근데 약 1,100년으로 300년 하면은 1,100년 시작되면 총 3,301년이죠. 총 3,301년 약 1,100년씩 이래요. 우주의 법칙이 약 1000년 정도 8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대홍수가 있네요. 주기적으로. 예. 자, 한인 할아버지가 다시 나라를 다스린 이유가 대홍수가 있어요. 대홍수가 일어난 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을파수 선생이 지은 참태경 총론에 나와. 거기에 한인지 할아버지가 구부족, 구부의
가상이다. 구구. 구섭이라 그러잖아요. 구구. 응? 아우, 구구의 조상, 저기, 구구 조를 이끌고, 네,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대홍수가, 대홍수를 겪고, 할인 할아버지도 약 1100년, 이렇게 돼요. 근데 한당국에 어떻게 돼 있죠? 삼성기하고 한국공개는 한인 7대, 한인 7대라고 했어요, 7대. 통틀어 가지고 한인 7대, 삼성 3대 1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천년, 천년 이미 전시대야. 근데 한인 할아버지가 7대니까 1100년을 하면은, 7로 나누면은, 네. 7, 6, 42, 7, 5, 35. 57, 49. 약 157년씩 윤감자리 계신 거예요. 한인시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여기 한 50년씩 더 하고, 50년, 100년씩 더 하면은 약 200살 이상씩 상거로 된다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배달나라 시대 때는 18대, 1565년이에요. 요게 네. 나누면은 약 82년 정도 돼요. 82년인가 85년. 80년 정도 되고, 요 반질이잖아, 반질. 야, 반질이잖아. 응. 그 다음에, 당군할배 47대, 응. 2100년, 2096년이니까. 이걸 나누면은 약 45년이니까. 그러니까, 약 반질. 이렇게 돼요. 시대 흐름이. 갈수록 각박해져요.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갈수록.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 땅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 땅은 우리 역사의 연표를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천년을 이었다 그러면 그건 500년도 안 돼, 400년 밖에 안 돼. 그렇게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우리의 반절도 안 된다니까. 왕위 연수를 보면은, 왕제 연수를 보면은 우리의 반도 안 돼요, 중국은.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심성이 악해졌다 나와요. 그렇게 된 것도 심성이 악해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한국시 할아버지께서 원시법본을 내세우고, 원시법본, 천부사진을 이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후에 이제 마고는 전설로 남게 돼요. 마고 할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 고자가 할미 고자야. 근데 한자를 쓰고 나서 다시 우리말로 다시 붙여요. 할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써요. 역전 앞. 그죠? 역전 앞. 네, 네. 전자가 역전이에요. 역전자는. 그렇게 다시 확실하게 풀이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 고개, 고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아리령에서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아리는 크다는 뜻이고, 령은 큰 고개고. 근데 고개라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에 고개가 없으면 그건 진짜 아리랑 노래가 아니에요. 나중에 파생된 겁니다.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 이건 아리고 서리다는 뜻이기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나중에 의미가 전환된 거예요. 원래는 아리랑 고개가. 이 역사가 바로 당군할배가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예. 그때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혼자 가지 마세요. 이 뜻이 바로 아리랑 노래예요. 예. 나도 배를 가주세요.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게 변해가지고 뭐 사랑 노래로 이제 오인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당시에 당군할배께서 이렇게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서기 전 2357년 요때 요 임금은 제 이복봉상 제지를 쳐가지고 천자짜리를 뺏어버려요. 자기가 제왕이고 천자짜리가 천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당이라 그랬어. 당. 나라 이름을 당이라 그래요. 요가 원래는 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유흥국이란 유흥국. 봄족의 나라예요. 봄족의 나라. 황제 흔원이 나라 이어 나라예요.
그 전에 공손씨가 나라를 만들었어. 그 전에 소전씨예요, 소전씨. 이렇게 내려온다는데, 아, 일곡동생을 쳐서 자기가 뺏들어버리네. 그래갖고 당당하게 치웠어. 자, 요때, 당군왕금 하대께서는, 당군왕금 하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당군국에 단웅국의 비왕이 됐어요. 비왕. 보왕. 또는 비왕이라고 그래요. 비왕은 뭐냐면 보조하는 왕이에요. 대왕이 있으면 소왕이란 뜻이에요. 대신 섭정하는 왕이라, 섭정왕. 섭정. 대신 정치라는 사람이에요. 당남금 하백에서는 왕금. 왕금이나 임금이나 똑같아요. 저기, 이두시로 하면은. 급자가 맞아요. 갑자기 자, 이 단원국에 어떤 나라냐면은 서기전 2697년에 염제 신흥국이 있어요. 염제국이 있었는데 염제 신흥이 우가의 벼슬을 지냈어요. 벼슬하러 때 그래가지고 제후로 봉해져가지고 영지국의 임금이 됐어. 천자야, 천자. 천군은 아니고, 천자. 태호복희는 한웅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천자입니다. 자. 서기전 2697년, 요 염제는 서기전 3218년에 염제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의 산둥반도 서쪽에 있어요. 진땅이라는 네, 곡부, 곡부. 공자가 태어난 곡부. 자, 서기전 2697년에 치우천왕께서, 치우천왕, 치우천왕 다 아시죠? 네. 치우천왕이 그때 염제신흥국이 막 취약해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사반에 있는 즉 제후들이 욕심을 내고 있었어. 그때 황제 근원이, 근원이 황제가 아니지. 그 당시에는 근원이 욕심을 내가지고 막 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천왕이 먼저 눈치챘어. 그래서 먼저 단국을 평정해요. 평정 딱 하고 요 유망이라고 해서 유망 8대 유망 8대 염제의 8대 유망 왕이 있는데 이 유망을 패하고 아들 괴를 세웠어. 아들 괴를 아들 괴를 천자로 딱 세운 거야. 그게 단원국입니다. 예? 대다나라가 다시 세운 웅족의 나라다. 그게 바로 이제 신흥국의 후계국입니다. 예? 그게 쭉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1, 2, 3, 4, 5, 6이 바로 당군왕금입니다. 당군왕금이 네. 섭정한 거예요. 섭정. 여기는 홍제고 홍제. 여기는 태제라 그러고 이렇게 이름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당문왕금 할 때 요 섭정한 왕 나라가 바로 단웅국입니다. 단웅국. 염제신흥국의 후계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황제현은 유흥은 여기 요가 쳐가지고 진반대로 다 나라 세우고 예. 그 다음 서기전 2324년경에 자 요렇게 하고 요가 그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요가 이제 딱딱하게 한 거예요. 자, 요가 서기전 2334년까지 세 차례 이상 여기를 침공했어요. 여기, 단원국을. 두 번은 막아냈는데, 마지막에 34년 등에 당문왕금 하려가 이제 한 37살쯤 되죠. 그때 무리를 이끌고 바깥에 순방정진을 하고 싶었네. 그때 요가 기습을 해버렸어, 기습. 기습을 해가지고 왕성을 점령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홍제가 돌아가버렸어. 전사에. 갈 데 없잖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돌아다니면서 봐뒀던 장수가 송화강 아사달 여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어디서? 그 산동반도 근처에서 천리, 삼천리 땅을 건너가는 동북쪽으로. 그때 첫 번에 800명 밖에 안 돼, 800명.
나무나비가 800명이 끌고 나를 세웠어요. 왜 백성들이 다 못 따라와? 그 문기를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못 따라갔어요. 나무나비는 이 덕성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따랐는데 다 못 따라오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고개도 건네야지, 강도 건네야지, 엄청난 선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따라가지 못하던 백성들이 일부가 누군가가 시집도 노래 부른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요, 만주에도 아리랑 노래가 있었어요. 예. 우리 저기 조수시 때 이전에 만주에도 아리랑 노래, 아리랑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저 만주 속에 없어져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졌는데. 그거에 흔적이, 신라시대 때 흔적이 있어요. 바로 회수국이 뭐죠? 회수국이 뭐예요? 야구도 회수 못해요. 회수국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게 뭐냐면요, 바로 만났소 만날 때잖아. 모일 거잖아. 모였소, 만났소, 이 소리야. 이런 역사가, 똑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 왜? 신라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진안. 박해교에서 이전에 진안을 세운 사람은 바로 네. 당군조선 유민입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왔느냐면 만리장성 부근에서 흘러왔어요. 하도 인구이동이 많았어. 그때 진시황이 폭정할 때 연제조 난 사람들이 막 망명을 해왔다니까. 그때 저기 스랍을 김주에서 진안을 세웠던 사람이 소백님이라. 소백님 진주소시 시조인데 어디 보면은 소백님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스랍을 해와가지고 진안을 건국했어요. 그때가 서기전 209년. 이거 서기전 209년에 진주소시 족보에 나와요. 진안을 건국했어요. 유민들을 이끌고. 그래서 나중에 신라시대 때 이 회소국이라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성서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서 헤어지갖고 다시 만났다는 거야. 이동하면서. 그런 아픈 역사가 바로 이 당군 할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책에 당군왕금의 아리랑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필식으로 쓴 겁니다. 왜 이걸 제가 하게 됐냐면은 이승은 씨 아시죠? 이승은 선생님. 저기 단월도. 단월도 아시죠? 네. 단학선언. 네. 1985년도인가 그때 제동이가 여기서, 개동인가 제동이가 여기서 단학선언 하고 있을 때 한문화 강좌 한다고 방을 붙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때는 나는 25살인가? 이승훈 씨는 35살. 나보다 9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그때 이미 머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무도 하면서 이게 단무도 춤추는 저입니다. 기공 훈련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30분 나가서 모여라 그러더라고. 그때 모였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급한 게 뭐죠? 준비한 게 뭐죠? 그러더라고. 아, 역사 전입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야기 듣고 저는 그때 나오면서 문화운동 하십시오. 나는 역사를 모합니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 그 양반이 아리랑을 어떻게 쓰냐면은, 아리랑은, 철학적으로 해석했어. 역사 사실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아리랑은 밝은 남자, 또 도리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리를 수도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단 말이요. 그 당시에는 공감이 갔는데, 나는 역사를 연구해야지 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 당군왕금의 역사가 바로 아리랑의 역사,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 여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 선대들 황궁씨, 유엔씨, 한인씨, 그 다음에 자 여기가요, 여기 천산이 어디냐면 대흥안역 산맥 쪽입니다. 몽골하고 만주하고 빈지에 있는. 자, 여기가 유인시 천산시대가 바로 금악. 금악이 어디냐면 알타이산 쪽.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거기에도 인명지대가 있었어.
제가 바이칼로를 주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산은 항공시 천산은 원래 이 천산산맥 쪽 천산은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 동쪽으로 이동해 온단 말이에요. 한인시 할배께서 대응하여 만주 땅 원래 만주 땅이 진안에 강조선 때 진안인데 한인시대 때 중앙이야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주위를 해서 12 항공이 퍼져 있었는데 이 천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서기전 3897년경에 그 이전에 응족과 호족의 난이 있었나? 응족, 호족. 예. 그죠? 응족과 호족의 난이 있다 그랬잖아. 그 일어난 적에서 어디냐면, 그걸 알아야만 우리 한국 한옥에서 세운 수도가 어디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 먼저 나와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착 쪽이야, 선착 쪽. 먼저 정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바로 백쪽, 백쪽. 서방에 있는 백쪽입니다. 여기가 백이에요, 백. 예. 이 족속들이 어디에 살냐면은 사막지대. 황하강 중서북 사막지대. 황하강 상류지역, 사막지역. 여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착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 족속이 바로 황족 중에서 황족, 황족이라고 해요. 나중에 부족을 이야기할 건데. 황족 중에서 웅족이 자 여기서 풍수가 나옵니다. 풍수를 이야기해야만 이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나반시대 때가 바로 유인시 시대인데 나반시대가 선천시대라 그래요. 여기 나중에 한인시대가 돼요. 한인 요 시대를 중천이라고 선천이라고 그래요. 이전 시대를 요게 유인시 시대가 돼요. 자, 순서상으로 보면은 한인시 시대 이전에 나반시대 때 좌청룡 500호 주자 현무 황웅 나와요. 황웅 신웅 황웅 청룡 100호 주자 현무 여기 서기 전 나반시대 유인시 시대이기 때문에 6100년 이전이야. 이때 얘기해요. 이때 이미 청룡백호 주자 현무 웅 황웅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풍수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방위도입니다. 방위. 이때 웅족이 계류부 고구려 시대로 이야기하면 중부가 중부 계류부 중앙이로 오부로 치면은 저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나가 이렇게 돼요. 중앙에 있다. 그런데 바로 웅족이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남하를 하면서 이제 남하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인 할아버지는 만주 땅 쪽에 수도를 지나고 이 족속이 이동돼 이동쪽 이동한 주민 이동족이란 말이야. 이주민 이주족이야. 호족은 선착 쪽이고 웅족은 이주족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여기서 황하 중상륙 이쪽에서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서안 태백산 그 근처에요. 거기서 웅족과 호족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한인 할아버지께서 그 막 산이 태백을 내려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막 산이 태백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막 산이 태백을 내려다봐라 홍인간 할 만하다 이렇게 가서 다스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웅이 천명을 받고 한인 천재로부터 천명을 받고 천왕이 되는 게 천왕. 원래는 대인이 분가해서 대인. 예. 대인이었는데 대인이라면 대문급이 돼요. 제후도 아니야. 제후 밑이거든. 근데 천명을 받고 홍족의 난을 고족 난을 평경할 때 평경을 하면서 뭐가 돼요? 천왕이 되잖아요. 천왕. 천재 밑에 천왕. 특명을 받았어. 한천왕이. 네. 원래는 대인이라면은 대국밖에 안 돼요. 대국격인데 중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대국 위에 공후 백자남이 있어요. 응? 밑에 대부라. 아. 응. 대인이 불가했는데 왕, 왕. 공 위에 뭐예요? 군이죠. 군 위에 왕이에요.
왕도는 왕후의 환이 있고 황후의 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방금 무슨 소리인지 좀 배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는 종주국이 천선을 중심으로 이동해 왔다. 그 다음에 배달라가 시대 때는 다시 수도가 수안태백산이 있는데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안태백산 여기 뭐라 되어있죠? 이게 뭐냐면요, 대천선화라고 했어요. 대천선화. 대천선화는 한남국이 저쪽에 있어요. 한남국이 제 앞에, 제일 앞에 대천선화라고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대천선화. 대천선화 뭐예요? 하늘을 대신해서 베푼다, 베풀어서 교화치와 좋아한다, 이 소리거든. 그게 요 간판이 아니고 원래 누가 돼 있어요? 누가 한우 할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네. 여기 운거 개천관이라고, 개천관 사태백산 산 밑에 관문에다가 개천관이라고 기슭을 세워놨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연못이 세 개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제천단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라면은 그게 집이 집안에 대천선화라고 평판. 이게 누가 세웠느냐? 설시하고 고시가 세웠어요. 언제쯤? 청나라 아마 말릴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그 태백산이 바로 이 태백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태백산이 아닙니다. 백두산 태백산에서 나르신 사람은 당군 할배입니다. 당군 할배가 위치적으로 이게 밝혀져야 돼. 서안 태백산. 여기가 서안이죠, 서안. 깜짝 기억이 안 나요. 서안 남쪽에 태백산이 있어요. 여기 한 4,000m 돼요. 4,000m 해발. 자, 여기에 천구가 있어요. 천구. 지우 천왕께서 수도한 천구. 여기 선동받으잖아요. 천구. 그 다음에 이 천구 지역에 바로 아까 연재 신동국의 단우국이 있어서 그게 바로 꼭부 또는 궁상이라고 해요. 이쪽에 단우국이 있었는데 순방 병치를 하다가 요인감이 기습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당군 할배가 우리 800, 적금 800명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동북쪽으로 송화가 나사다 쪽으로 100년 동안에 가보지 않는 곳이 딱 했어요. 구두지에 당군 왕검은 100년 사이에 연세가 130살인데 100년 사이에 가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다 가봤다면서요. 그래서 명당자를 다 찍어낸 거예요. 명당자. 그러니까 송화강화사대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1048년 우리는 옛날에 수도 정하면 천년 이상 갔어요. 시라도 천년 990년 천년을 천년을 한인 할아버지 천년, 유인시 할아버지 천년, 한국시 할아버지 천년 다 천년이잖아요. 수도가 천년 왕국이란 말이 그게 나오네. 나중에 보면 기독교에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른 할배는 여기서 순방 정치를 하시다가 고개를 넘고 물을 넘고 해서 송화강 아사다의 수도를 여기는 사람이 사는 수도고 정치하는 수도고 정치 수도고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은 종교적인 태백산 여기가 진짜 태백산. 그래서 신라시대 때 지은 박제산이 강원도 태백산을 뭐라고 했냐면 남태백산으로 했어요. 남태백산 본래 태백산이 발해시대 때 또 태백산 나중에 장백산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는 원래는 백산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백산 흑수백산이라고 했어요. 백산을 했는데 나중에
이 태백산을 떠나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의 백두산을 태백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방분거하고 마구시대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부도지를 안 읽어본 사람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부도지를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2010년경인가 그때 제가 부도지를 인터넷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리고 진주소시족 이야기했잖아요. 네. 서기전 209년 소백님이라는 소백손동 소백님이라는 사람이 진안을 공격했다. 무리를 끌어와서 진안을 공격했다. 서랍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진주소시족부에서 찾아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그거를 안원전 아세요 혹시? 안원전 안경전 동생이거든요. 안경전 누군지 아죠? 안경전. 한남국이 그 양반 동생이 안경전이거든요. 이 양반 또 역사 연구하는 거야. 내가 쓴 글을 어디다 갖다 놓고 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는 그런 일이 있고 제가 한남국이 만 갖고 제가 역사 진이 아니에요. 중국역사책, 일본역사책, 사기, 뭐, 어? 중국역사책, 뭐, 서경이라든지 이런 좀 축전 책들. 그거 다 훑어보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역법이면 역법. 응? 역사면 역사. 제가 진리를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1985년경인가 특징이 뭐냐면은 10대 발견해가지고 아리랑 명도전 그 다음에 청구 윤놀이판 이거를 제가 10개로 정리해가지고 이게 나와 10개로 해서 대제로 저기 10가지로 제가 크게 강조를 한게 있어요. 10가지. 그래서 한당국이 한당국이 아니라 홍익인간 7만년 역사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72,396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내년이면 천국 72,000. 천국 72,397년. 기해년이래요. 기해년. 기해년. 72,397입니다. 이게 한반도에 한국 공기에 63,182년하고 그 다음에 3,301년 1565년 4,3,5,1 이게 다 합쳐가지고 나온 숫자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중복된 왜냐면 우리 산법은요 서양하고 달라요. 중국하고도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사람 그 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태어도 사람으로 봐버리거든. 네. 응. 그게 다르단 말이야, 사상이. 우리는 원래 하나고, 응.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있다는 거야, 따져보면. 응? 태어나자마자 바로 무조건 한 살 되잖아요. 그 사법은 완전히 다르죠. 네. 서양은 만으로 하나 돼야 한 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법이 있어갖고, 이제 제하면은 72,396일 거예요.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이 천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홍익인간 역사다 이게 홍익인간 역사. 천구가 바로 지상에 실현된 게 홍익인간 홍익인간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꼽자는 자 활이 그 당시에는 멀리 갔잖아요. 네. 여기 활. 멀리 간 거고 활. 익자는 더할 익자인데 네. 요게 원래는 이거예요. 그릇이잖아. 그릇. 그릇 위에 어? 사 올린 거야. 사. 뭘 사 올려요? 먹을 거. 먹을 거. 떡을 사 올린 거야. 떡. 네. 더할 익자. 이 익자가 바로 이 익자인 거야. 더할 익자. 배부르게 해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네. 응? 백성들 배부르게 해주는 게. 그래서 당민조선 시대 때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1억 몇이야? 1억 6천만 명. 인구가, 네. 물론 36주에 1억 6천만 명이니까, 한 주에 한 4억, 400만, 500만 되죠. 응? 한 주에, 한 주면은 천리예요. 즉, 지금 우리 대한민국당, 응? 서울 밑으로 한 450만 명 살았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권장마다 길이 다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요새는 길이 다 막혀있죠. 예, 사람이 안 다니니까. 옛날에는 산도 넘어 다니고, 소목이로 가면요, 길 닦는다고 얘기 다 보여요. 산 넘어 다니는 길. 온몸이 길 다 있었다니까, 옛날에. 아니, 1리가 400m거든, 400m. 시골 가보세요. 400m마다 마을 다 있다니까? 심리 안에 마을이 10개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 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죽이지 마세요, 선생님. 어. 연도 좀 짓게. 뭐 그렇게 풍부했기 때문에, 예. 자연히 인간은 불을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전쟁이 멋지냐고 젊은 사람이 많이 죽고 해버리니까 인구가 깃들어지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이 있는데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빈민 나이가 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평화시대는 오래 살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놀이 문화가 반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 문화. 우리 집 놀이 다 까먹어버렸죠? 옛날에 보세요. 보름되고 설날때 보세요. 온갖 놀이 다 있잖아요. 응. 놀이, 저기, 산물놀이. 엄청나게 노래가 많았어요. 탱이 치기 뭐가 다 있는데 요새 지금 뭐야. 다 바빠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 박물관에서는 보고 옛날에 그게 아니고 직접 했다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 다 구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했죠. 네. 저 우리 고향이 무안인데 경남도 무안이에요. 미란 무안. 딴나라 비슷한 삼겹살 딴나라 비슷한 무안에 용어놀이가 있어요. 용어놀이 용어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놀이. 용어놀이가 뭐냐면은 집으로 끌고 가지고 용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랑이처럼 만들고 해서 사람 붙이는 거야. 용어놀이. 이 추석 때 설날 때 하는 놀이에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문화적으로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부부단지라든지 어? 댕기라든지 이런 문화가요 당조선 시대 때 내려온 겁니다. 예. 그리고 고시대 이거 아시죠? 고시대 고시대 문화의 예. 고시대 이 고시대가 나도 직접 해봤거든. 이제 우리 신치님께서 밭에 가서 농사 박발고 이렇게 응? 다 하고 나서 점심 먹자 차 먹잖아요. 네. 그때 밥술 떠가지고 고시대 그랬잖아요. 아, 나도 직접 봤거든. 예. 알아요. 나도 직접 했어. 고시대 먹는 이야기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이렇게 철학이 이게 고시대가 원래 고시가 농사부 장관이었거든. 예.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덕을 기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예. 예, 감사합니다. 천지가 원래 하나니까 예. 제 먹기 전에 먼저 드십시오. 예. 이겁니다. 옛날에 추석이나 설날 때 뚜껑 먹기 전에 먼저 뚜껑 올린다니까. 집안 신한테 집신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지금 저 오늘 배가 떠났는데 저는 직접이요 밤에 어? 9시 10시 돼가지고 저 우물가에 가서 초 밝히고 당산나무 가서 초 밝히고 이렇게 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다 하는 거 화장실 가서도 초 밝히고 그렇죠.
그렇게 다 했어요. 요새 그런 거 없잖아. 장독 때요. 네, 장독 다 했어요. 우리도 다 했어요. 네, 광명, 촛불로 키우고 다 했습니다. 해는 이제 그게 나쁜 이런 부분도 따지면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 남아 있으면 역사가 나는 한동복이 죽고 나서 처음에는 족보 연구하다가 족보가 막혀가지고 분명히 역사 있다 해가지고 중년사체 이런 것을 다부터 보고 찾은 게 한동복이거든. 그걸 딱 읽고 나서 아 이거 97% 정확하다. 연대가 딱 나와있거든. 연대 네, 네. 반대는 연대 없어요. 연대 맞추려면 골머리 아파요. 연대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기전 2357년 이거 연대 있죠 이거 이거 다 맞춘 거예요. 네. 맞춰가지고 중국에서까지 다 그냥 쫙 줍니다 이거. 연대수는 그래서 아 중국 역사는 가짜다. 저기 완전 가짜는 아니고 조사한 게 많구나. 딱딱 나와요. 요 임금은 순임금한테 유폐당 해갖고 죽었어요. 순임금은 물론 이제 당군 조선에서 시킨 일이지만은 우임금한테 네, 순임금을 당했다니까. 우도 전 진중에 있다가 병사였어. 우도 해계산 모산이라고 그래. 거기서 진중에 있다가 병사에서 병사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바로 순임금의 아버지 요시가 왕금 할배지에 명령을 받고 계도하라 돼 있는데 말을 안 듣고 병사하고 걔가 또 말을 안 듣었어요. 그래서 내는 자식처럼 내비를 두고 다른 쪽으로 정규가 떠났는데 그런 역사가 굳어진 기록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역사. 중국에서 지금 사기에 보면은 순임금이 아버지를 명령을 안 따라가지고, 뭐, 부료자, 그, 가정사로 꾸미는 거야, 가정사로. 근데, 크게 보면은 정치사예요. 당군조선에서 다 보낸 사람이야. 유호시, 순임금의 아버지가 당군조선의 중심, 오수지, 오수. 오수시라 그래, 오수시. 또는 오시시라 그러는데, 오수시라 그래요. 근데, 중쪽에서는 눈먼 봉사, 이런 식으로. 반 글자를 붙여버렸습니다. 예. 고시예요. 요시라. 요거가 고시라. 고시. 이 고시가 나중에 고시당군 나와요. 나중에. 서기전 1285년부터 고시당군이 나와요. 모수봉에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고시예요. 이 고시까지 올라간다니까 고시. 운족이에요. 운족. 요인금 맞아. 요인금. 순도 원래는 승세가 고시다. 고시. 그 다음에, 순임금의 동생인 유상이 있어요, 유상.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 네. 유상을 이야기하는 상이 있어. 돌에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고,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코끼리. 응? 이게 바로 고상이라고 해요. 높을 고자, 태양. 해시 해 해모수 해모수의 해 예. 해자가 바로 고시 고시 예. 원래 고시다 그래서 해시라 그러고 고수문도 다시 예. 고시라 그러고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 해시나 고시나 똑같아. 아. 태양이나 태양 한자로 나타나다 보니까 해시가 아니고 고시 높을 고자로 이렇게 한 것이 다시 높을 고자 지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태양이 제일 높지 눈에 보이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 태양하고 코끼리 기름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찾아 바로 유상이 순임금의 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인데 요시의 아들이다. 요시 장자가 순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에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 오늘은 너무 빠르죠. 속도가 너무 빠르죠.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한근당 고개에도 있는 한국시대, 서기전 7197년경부터 시작되는 한국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몇 시 됐죠? 박수. 네, 몇 시? 네? 박수. 박수 쳐야지. 박수! 질문 없습니까? 질문. 질문. 아, 너무.
연대가 궁금하다. 저한테 연대 물으세요. 연대 그래야 제가 연구를 해. 연대가 빠지면 저는 실천이다. 연대.